유치원 사막유치원 시간이에요. 우리는 19세 소영이, 19세 나영이, 그리고 저는 메뚜기 동생 사막이에요. 메뚜기, 저랑 광고 하나 찍으시죠. 메뚜기 사막이 잡는 해투킬러 어때요? 자, 그럼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사막의 최저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바람 필 때 향수 냄새 때문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시간은 영어 시간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는 내 것. 내 것은 영어로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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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나영이 많이 컸네. 많이 컸죠? 아이, 이쁘다. 나영아, 이거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아유, 아니에요. 애한테 무슨 용돈이. 아유, 괜찮아요. 아유, 나영이 이쁘니까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럼 주는 건 받아야죠. 어? 나영아, 고맙다고 해야지. 박 여사님. 내 겁니다.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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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어때요, mine? 확실하게 배웠죠? 이번 시간 여러분의 장래 희망을 한번 알아볼까요? 선생님, 저는 커서 멋진 배우가 돼서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멋진 배우가 돼서 영화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잉뿌잉! 어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진학상담 선생님 일수꾼이에요. 여러분, 멋진 배우가 돼서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먼저 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대학에서 4년간 연극 영화 전공으로 열심히 연기 연습과 연기 공부를 하고, 조금 더 심화 있는 연기를 하기 위해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연기 이론인 메소드가 있는 내면 연기를 공부한 후 나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역할은 시체예요. 시체를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4만 5천 원의 출연료가 나와요. 그럼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생활하냐고요? 집에서도 시체처럼 누워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오랜 단역 생활로 드디어 나에게 첫 대사가 생겼어요. 나는 첫 대사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복식 호흡을 연습하고, 수영으로 폐활량을 늘리고, 그리고 볼펜을 입에 물고 발음 연습을 해서 드디어 나에게 주어진 첫 대사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500명이 다 똑같아요. 그래요, 이제는 주연을 노려볼 만해요. 나는 주연을 노리기 위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형이에요. 성형을 다 하고 와서 드라마 오디션을 봤는데 주인공은 아이돌이래요. 그래야 동남아에서 투자가 들어온대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언제 주인공 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많이 흘러 TV 채널이 500개가 넘고 인간의 수명이 엄청 늘어 내 나이가 100살이 넘어가면 드디어 주인공을 할 수 있어요. 주라기 공원에 이은 최고의 블록버스터 탑골 공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스타워즈 5 제국의 역습에 이은 블록버스터 스타워즈 78 할배의 역습에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잘 생각해 두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주인공이 빛나려면 조연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고맙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들었죠? 사막 유치원 주인공은 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의 눈은 번쩍, 귀는 쫑긋, 말투 신경은 아아, 할 수 있는 즐거운 동화 이야기 쌍카랄씨 불러볼까요? 뿌잉뿌잉.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오늘은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해줄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나 하얀 피부를 가진 줄리엣의 가르마가 예뻐. 쌍가마야. 줄리엣은 파티에 가기 위해 드레스에 코르셋을 조이는데 개미열이 구하라 스타일. 그러던 어느 날 줄리엣은 파티에서 만난 로미오와 손을 맞잡고 춤을 추는데 자꾸 닿네.
어우, 부비부비. 그렇게 해서 로미오는 줄리엣의 집에 찾아가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벌써 나왔어. 의외로 쉬워. 그러나 양가의 반대로 인해 헤어지게 된 줄리엣은 묘약을 마시고 죽은 듯이 누워있는데 로미오는 지금이 기회야. 아, 어떡할까. 그렇게 해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안녕. 여러분 잘 들었죠? 이쁜 여자도 적극적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영아, 너 이 연예인 합성 사진 봤어? 웬일이니? 회계 망측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연예인 합성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해서 유포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뿌잉뿌잉. 아이고. 그래요, 반가워요. 저는 언제나 자유를 갈망하는 제 이름은 탈영병이에요. 자유롭다. 막상 갈 데가 없어. 이렇게 연예인 사진을 합성해서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는지 노래와 율동으로 배워볼까요?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유포하다 유골될래. 네가 이렇게 자꾸 남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한다면 포토그래퍼 김중만 선생님의 최고의 사진 기술로 네 얼굴에 내 주먹을 줌인해주겠어. 그렇게 된다면 저기 저 목마르던 덩 노을에서나 볼 수 있는 자줏빛 피멍은 조금 더 블링블링해질 것이며 비로소 너의 DSLR룩이 완성되지. 사진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고요? 사진관을 찾는다고요? 그럴 땐 저희 굴욕사진관이 있습니다. 45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 굴욕사진은 여러분의 사진을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어찌나 철저한지 제 사진도 저한테 안 보여주더라니까요. 저희 굴욕사진관은 영원히 추억에 남을 사진을 아름답게 작업해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제 부인은 안 이쁘다고 아예 사진에서 없애버렸다니까요. 굴욕사진 과우가운과운과운과운.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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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합성합시다. 얼굴도 바꾸고 몸매도 바꾸고 랄랄랄라 결국에는 형사처벌. 여러분 이건 합성이 아니라 제가 찍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셨죠?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